제목은 아마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라오면 한 달 지난 겁니다. 지난달 벌써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세월이 너무 빨라가지고 저는 한 달 동안 이번에는 손주 보다가 시간이 다 흘렀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 드리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감사의 표현이고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여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고 아버지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가 아버지여 영원한 천국을 재산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날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산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이 공간에 주님의 무지개로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아버지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한 달 우리가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여정한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좀 지난번에 그 설교를 이제 세 번 했었어요. 오늘 네 번째인데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제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면서 아 이거 이제 오늘만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했어요. 아 연말까지는 해야지 그래도 시작했는데. 그래서 아, 내가 또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앞에 아,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인간이잖아요. 나의 나약함이 보이니까 그랬는데 그것도 제가 아,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인간의 모습이 또 드러났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제 지식과 제 것을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나약해져서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인터넷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요즘 아마 우리 권사님 주사님들도 그 가사를 아실 텐데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들으셨죠? 저도 그거를 수십 번 듣고 그 예전에 수십 년 전에는 죄인이라서 참 그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거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이번에는 이 은혜라는 찬양이 너무 아주 좋아가지고 유튜브에서 막 한 시간씩 틀어놓고 그림을 그릴 때도 그 찬양을 듣고 이렇게인데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어제 복사를 한장 했어요. 잠깐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렸으면 싶습니다. 19절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아멘. 들어도 들어도 불러도 불러도 내 마음속에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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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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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한철 지난 달에 이제 서론에 제가 또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딸아이의 아이가 이제 한 보름 정도 와 있었어요. 7살 와 있고 이제 또 그 아들의 손주가 또 한 며칠 와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들의 아이들은 남자아이인데도 오히려 좀 순해요. 순하다는 말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기질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제 아내 그 딸은 좀 강해요. 기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쁜다는 건 아니고 강하게 키웠고 강하게 타고났고 어쨌건 할 말이 있으면 어려도 다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오니까 저희 집이 아파트에 그 에어컨이 큰 집에 아파트처럼 50평짜리 에어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보통 그 아이들이 오지 않았을 때는 보통 선풍기 켜고 에어컨 조금 켜고 이러면은 여름을 날 수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이제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덥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는 7살이니까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또 체질이 열 체질이라 가지고 에어컨을 종일 털고 그 24시간을 거의 털어야 돼요. 털고 선풍기를 두 개 털어도 얘는 더워요. 그래서 옷을 벗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와서 하루 동안은 목사님이 혹시 에어컨이 불이 날까 싶어서 살짝 껐더니 할머니 나 더워 죽어 나 더워서 못 살겠어 막 하면서 소리 치는 거예요. 배똥다고 해서 제가 아야 여름에는 원래 더운 거야 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조금 제가 말투가 조금 뭐 지가 듣기에 조금 짜증난 목소리에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 여름에는 원래 더운 거야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지가 듣기에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내용이 서로 용서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얘가 막 그 이제 표현을 다 한다고 했잖아요. 약간 그 거실에 침대에 탁 눕더니 막 달라당 누워가지고 할머니! 할머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정말 잘해주고 싶거든요. 잘해주고 싶. 근데 모르잖아. 하루라가지고 적은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성향을 내가 100% 파악을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내가 그래 왜 그러니까 막 할머니가 막 덥다고 그래 막 이거 이렇게 아주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틀었어요. 이제 에어컨을 계속 틀고 애들이 오면 계속 틀어야 돼요. 스트레스 안 그리고는 이제 막 다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또 너무 좋다는 거야. 막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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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 이제 오면은 TV가 보름 동안 딱 고정돼 있어요. 어린이 프로. 우리 김수선 집사님 앞으로 이제 손주 오면은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누수나 이런 걸 보기보다도 왜냐면 그런데 또 그게 그런데 또 지혜도 있어요. 이 아이가 무언가 TV를 보면서 집중하면은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지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가 그냥 뭐 계속 놀이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우리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빈틈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보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그 프로그램들이 다 있으니까 재미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키즈 카페도 갔다가 뭐 어디 뭐 좋은 데도 물놀이도 갔다가 이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밤 되면 이제 동화 하나가 틀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저도 같이 서윤이만한 7살이 되어서 같이 친구가 돼야 돼요. 예, 네, 그래서 나쁜 죄 내가 또 나쁜 죄 되고 참 좋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주들이 오면 피곤하면서 좋고 네, 힘들면서 행복하고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7살짜리도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7장 4절 목사님께서 읽으셨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사실 수 있겠어요? 저 못 살아요. 100번, 1000번, 아무리 성령을 1000번, 만번 받아도 저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하니 숙제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숙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어. 무시무시한 죄도. 저도 살아오면서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제가 40살 이전에는 거의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용서하세요. 제가 그렇게 그때 약간 교만처럼 기도하면은 너무 그때는 40 전에는 말씀 속에만 살았어요. 그 어쨌든 매일 교회 가서 철야하고 살았으니까 철야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가고 그리고 뭐 은사 받은 거 일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이 항상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 달란트를 남겼으니 내가 나중에 열 거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런 말씀이 항상 다소곳이 들리는 듯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좀 많이 세속화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뭐 죄를 지었나? 내가 죄를 지을 일이 있나? 나처럼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40살, 50살, 60살에 때가 많이 묻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제 죄를 막 회개한다고 밤에 와서 기도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 증표를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선녀와 나무꾼 속에 그 하늘에서 내리는 큰 두루박 같은 물탱크만한 두루박에 하늘에서 내려와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알아맞추기 어렵죠. 피가 들어있어요. 그 물탱크만한 두레박 속에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어요. 이게 쫙 내려오더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제 등 뒤에 있고 아무도 제 죄를 못 보았어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누가 아느냐, 내 앞에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먼지가 많이 있어도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먼지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문을 아무리 닫아 놓아도 햇빛이 쫙 비치면 먼지가 많이 보이잖아요. 햇빛에 빛 대신 예수님이 제 앞에 딱 앉아있으니까 제 죄가 낱낱이 다 보여요. 제가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피가 쫙 그 두레박에 내려가 제가 막 회개하고 제 죄를 제 뭉텅이가 뭉텅이에요. 제 죄가 무덤만 해요. 거기에 쫙 보혈을 부어버리니까 피가 탁 피무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죄는 보이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어떤 분들에게는 저런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주는 모습이 달라서 그렇지 나누잖아요. 나눌 수 있는데 이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제목이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상처 많이 받잖아요. 저도 많이 받았지만 근데 다 좋을 것 같아도
속이 안 보이니까 이 생각이 안 보이잖아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근데 어떤 큰 교회도 이렇게 유독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있대요. 유독 잘난 사람. 적은 교회도 있겠지만 큰 교회 또 더 많겠죠. 근데 어떤 교회, 큰 교회에 너무너무 잘난 척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밑갈스러워서 그 교회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청년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그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잘난 척 하니까. 10명, 20명 모이면 남은 말할 기회가 안 돌아와. 자기가 잘나니까 다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려고 생각했다가 끝끝내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그게 그 교회만 있겠어요? 사회 속에도 있고 교회 속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다 있겠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기고 사실 살아나가야 되는 그리스찬이에요. 숙제예요. 힘들어. 그렇다고 사람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만나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좋지만 상대방은 상처를 받아요. 이게 성향들이 다 다르게 타고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참 생활 속에서 상처 주는 일이 여러분 상처 받고 상처 주는 일 많이 있어요? 네. 저도 설교를 이번 주간에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시험을 한 건지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작은 일로 상처를 받는 일이 있더라고요. 조금 그 이 더운데 막 엘리베이터 앞에 오래 서 있으면은 짜증 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목사님도 저도 머리 잘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목사님이 딱 뭐 핸드폰을 두고 나왔어.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제가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기다리는 게 딱 엘리베이터의 1층을 딱 취소하고 빨리 그걸 눌러야 되는데 그 센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기다려 내렸는데 벌써 화면이 15층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1층을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한다는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30대에는 잘 돌아왔어요. 막 14층, 13층, 11층, 막 9층, 7층 다 눌렀어. 누르는 사이에 어디까지 내려가 버렸냐? 1층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아,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하, 기다리라고 했는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하고 내가 안 올라가면 짜증나겠다. 이 생각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하,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기다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게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 상처를 주고받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심리잖아요. 제가 올라가면서 생각했잖아요. 상처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올라갔잖아요. 내리버리려고 하다가 올라가야지 했는데 내가 막 열심히 놀겠는데 안 알아주니까 섭섭하더라고요. 그냥 쑥 내려갔으면 나도 안 섭섭했을 텐데 막 내렸는데 노력은 했지만 인지기능이 떨어진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섭섭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화해한다고 밥도 한 그릇 먹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일상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일상. 적은 일에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했냐면 하루에 70번에 7번 용서하라고 했어요. 하루에 7번씩, 7, 49, 네. 49번, 490번이에요, 7번. 네. 이렇게 그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신 말씀. 그 찬송 있어요. 70번에 7번, 엄청나요.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들어. 사실은. 그런데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셨겠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문제죠?
용서를 안 하면은 내가 못 끼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면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느냐? 나를 위해서. 정말 미워, 정말 미워. 저거 잘 안 됐으면 좋겠어.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할 수가 없어. 왜? 잘 안 됐으면 좋겠어. 이것이 저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는 막 미워도 미워를 못하는 거예요. 했다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욕할 때 있어요. 우리 보통 생활하다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여기 뱉다고 들어오나 이런 말 하죠. 여기 뱉다고 들어오나. 이 세상 속어인데 그건 뭔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는 영향을 미쳐요. 나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상 받은 사람이 날 보고 야 너는 네 새끼가 몇 대까지 저주를 받고 네 새끼는 어떻게 되고 네 새끼도 싸움으로는 죽어들이 싸워야 되는데 왜 새끼를 낳고 그랬냐. 안 그래요? 싸움으로는 둘이만 싸워야 돼. 왜 자식까지 끌어넣어갖고 네 새끼는 어떻게 되고 네 새끼는. 부모가 가장 애가 터지게 참을 수 없는 거는 자식을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 때문에 막 고생을 하고 노가다를 하고 자식 때문에 고생을 해서 공부를 시키고 이게 내리사항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구를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게 하셨는데 인정을 키우는 법도가 뭐예요? 내리사랑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법을 안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을 키우시기가 참 힘드실 거예요. 내리사랑을 어머니에게 주시고 아버지에게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니까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부모에게 극진한데 그 자녀들에 대해서 남들이 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쥐 박아야 되겠죠. 네가 뭔데 우리 새끼를 욕하냐? 막 욕하겠죠? 막 하면서 머리까지 뒤뜯고 싸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교회 생활하면서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내 자식을 안 되게 말하는 저 저주 같은 말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예수의 보혈을 이 모든 저주 위에 뿌립니다.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누가 우리 새끼들을 어떻게 우리는 몰라. 또 듣는 것도 있지만 못 듣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말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고 복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오랫동안. 어쨌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은 그 자식을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어쨌건 그 용서의 언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용서해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옛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종일에 서리가 내린다. 여자가 아주 독해요. 여자들이 주장 독해요. 근데 부부 사이에도 참 용서 못할 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 설교를 이게 그 치유에 관한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이 설교 내용을 못하고 다음 한 달 후에 나머지를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내적 치유를 받았잖아요. 우리 황 권사님이 예전에 공주, 양촌, 논산 같이 한번 가신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용서라는 이 단어를 저에게는 뼈가 아픕니다. 제가 이 용서를 하지 못해서 제가 몇 년을 고생을 했느냐 하면은 13년을 고생을 했어요. 13년.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목사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우리 형부예요. 근데 이 우리는 살아가다가 이 영향을 누구에게 받을지 몰라. 이 사단의 올무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용서를 못하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홉 가지 병이 있었잖아요. 그때 신경성이 걸려가지고 86년도에 2년 상간의 병이 아홉 가지가 왔어요.
한 달 간격으로. 마지막에 제가 화장실 가면은 피가 줄줄줄줄 나오고, 또 그 전에는 대신동 가서 쓰러져 버려가지고 집에 와서 한 시간 마비되고, 이 정도로 병이 가지수가 많았어요. 나열하게 되면 강도가 높아지더라고요. 병의 강도가. 머리 아픈 것부터 배 아프고 가슴 아프고 그 다음 신전도 그 다음 변비 뭐 치대 오만 거 이렇게 아홉 가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다 치료를 받았죠. 성령님이 수술해서.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요, 결국은 내가 용서를 못한다. 우리 제한테 늘까지처럼 아픈 언니가 있어요. 제 인생에서 제게 저를 너무 사랑하고 저를 너무 도와주고 이렇게 했지만, 그 아픈 가시 같은 언니가 혼자 살아요. 43살에 혼자 되어서. 근데 특별하게도 제 형부가 유난히 여자를 좋아했어요. 유난히 여자를 좋아하게 타고났어요. 하나 둘이면은 용서하고 살면 되는데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은 살아도 또 힘들고 용서하기도 힘들고. 근데 그거를 과정을 다 목격하고 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혼을 했죠, 43살에. 그리고 근데 요즘은 이혼을 많이 해. 그리고 나라에서 이혼한 그 부부들을 위해서 뭐 프로그램도 많아요. 상처 치유도 많이 해주고, 이 사회도 이혼한 사람들을 다 잘 받아들여주고 다 이해를 해요. 근데 그때 시대는 안 그랬어요. 우리 언니가 지금 77살이거든요. 그래서 43살 때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언니만 힘든 게 아니고 제가 더 힘든 거예요. 제가 더 힘들어서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뭐 흥부가 뭐 사모님한테 뭐 어떻게 했나? 이렇게 오해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뭘까요? 나의 자존심이. 사모의 언니가 이혼을 했다. 이거를 내가 듣기 싫어가지고. 더더군다나 저희 집안은 양반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많았잖아요. 보수적이고. 그것을 성도들이 아는 게 저는 막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그때는 성도들이 좀 많을 때, 막 대한명씩 모여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정신적인 신경성이 시작이에요. 질병의 시작. 저 사람들이 내 말 하나 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난. 아, 우리 언니가 이혼했다고 지금 쑥덕거리고 있나 봐. 이게 저한테 시작이 되었더니 2년 후에 병이 9가지 되었는데, 그 후에 성형수술 받은 것은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이제 내가 결론, 오늘의 결론은 용서를 했다는 사실인데 어떻게 했느냐. 내 힘으로 안 돼. 병이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이제 가정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때 98년도쯤에 이제 목사님들 10가정이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부부가 10가정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공부를 하면서, 이제 10가정이 부부가 부부 생활 똑같아요. 집집마다 다 모여보면은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싸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처럼 이래 60대 넘어가면은 또 덜 싸울려는지 몰라도 30대 40대에는 싸울 일이 많아요. 얘도 피해야 되고 또 생활고도 그렇고 너무 싸울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10가정이 모이니까 다 싸운 거예요. 그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도 싸웁니다. 그래서 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내가 위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다른 집도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하나 둘씩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서, 이제 그게 한 수업이 6개월인가 거의 1년쯤 되었을 때 합숙 치유 과정에 들어갔어요. 그때 남자들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가자고 하면 안 가거든요. 그때 지혜롭게 했어요. 그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게 있대요. 너무 2박 3일 동안 잔치처럼 잘한대요. 여자들한테 그렇게 지혜를 줬어요. 니드가. 부인들한테,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그랬죠. 너무 좋대요. 막 그렇게 잔치처럼 한대.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 과정이 나온 거예요. 저도 저 차례가 되었어요. 누가 나에게 내가 살아오는 날 동안 가장 큰 상처를 주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프로그램 단계가 있어요. 누가 나에게 나의 인생에 나를 가장 괴롭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80%는 남편 이렇게 나왔어요. 남편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남편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진실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어서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강해요. 엄청난 파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차례가 되어서 저도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 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형부!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뭐야? 형부가 왜? 난데 없이 뭐 살아가는데 형부가 무슨 그 큰 그게 있다고. 그런데 그 형부가 그런 일이 제가 너무 아끼는 언니니까 여러분 너무 아끼는 사람한테 상처 준 사람은 미워요. 그렇지. 맞죠? 그렇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한테 누군가가 막 때리고 이러면은 정말 막 같이 때려주고 싶잖아요. 이 언니는 저에게 엄마처럼 이렇게 귀중을 차지하는 언니니까 또 개척할 때 언니가 많이 도와줬어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비중을 뒀으니까 형부 이렇게 인데 거기다가 개척교회 우리가 교회 할 때에 언니가 도와준 거를 또 꼬탈이 잡아가지고 이혼 사유를 넣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형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토설을 했어요. 그 토설하면은 야구 방망이 같은 복신한 방망이로 토설을 해요. 야, 이제 대역도 있어요. 리드자가 있으니까 조력자도 있고 누군가가 형부에 대역을 하고 요즘 온영시의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뜨고 있죠. 그 프로그램의 선두주자가 우리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냐? 정태기 박사님한테 그거를 서두에 공부를 했거든요. 그분이 오래됐으니 그게 발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치유의 물건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처음에 교회 쪽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막 야, 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언니를 두고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저쪽에서 왜 그럴 수 있지? 왜 잘못해주냐? 막 이러고 있다 대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해서 토소를 막 하니까 고구마 캘 때에 하나 캐 나오면 줄줄줄줄 나오듯이 이제 형부가 나오니까 그 다음 형부를 토소라고 하니까 또 누가 나의 인생의 형부 다음으로 나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사실 아버지는 그렇게 나를 막 괴롭게 하지는 않았는데 비중을 차지했나 봐요. 제가 사춘기 때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아가씨 때 막 반사를 하니까 이제 직장 생활 해가면서 하니까 야간을 일을 하고도 아침 7시 반 되면은 한 10집 아이들을 불러도 다녔거든요. 잘하고 싶으니까 막 녹음기를 들고 이랬는데 그 녹음기가 새너였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녹음기를 들고 나오니까 아버지가 저를 따기를 딱 때렸어요. 네 몸뚱아리가 몇 개가 되길래 밤새도록 일하고 지금 집에 이걸 들고 불금 있는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제가 학원 다닐 때도 아버지가 저를 막 끌고 나왔잖아요. 끌고 여자가 공부해가 뭐 할래? 어? 그냥 시집만 잘 가면 돼? 막 이러면서 질질 끌고 나와. 그래도 공부는 어차피 내가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상처가 되니까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저게 내 인생 망쳤잖아! 그러면서 대응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건 용서가 되었어요. 중요한 거는 그거를 저희들이 6개월 정도 논산까지 다녔어요. 공주 다니고 거기 한 1년 거의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치유 사역자가 되었죠. 리드가 되었죠. 근데 너무너무 사역이 잘 되니까 그 리드 장로님이 어느 날은 우리 목사님을 또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 다섯 사물을 좀 빌려주세요. 근데 빌려줄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운전을 뭐 해가지고 그 논산까지 자꾸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했죠. 우리가 학교를 열어서 여기 합병하기 전에 한 1년 넘게 제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을 치유를 했었어요. 놀라운 거는요. 95%가 치유가 돼요. 3번 이혼한 사람도 찾아 2번 이혼하고 세 번째 한 달 후에 이혼하기로 돼 있는 사람도 찾아와서 그 이혼을 막았어요. 그리고 거의 막 제가 형부의 이혼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어릴 때 상처 다 거기 되더라고. 그건 내가 한 건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진액을 쏟는 일이다가 보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치유하고 중단했던 사람이 절간의 그 총무였어요. 절간. 저 불교 대학의 무슨 총무인가. 그러니까 그 한번 헌금을 하면은 우리는 헌금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가서 돈을 내면 3천만 원 낸대요. 근데 그게 큰 돈이 아니야. 돈을 잘 벌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정신병원에 가게 생겼어요. 그 돈을 그래 많이 갖다 내는데도 정신병원에 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어느 날 목욕탕에서 만났을 때 그분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 교회를 종손이라가 교회를 못 온대. 교회를 못 가게 한대 신랑이. 알았어요. 당신 정신병원에 가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교회는 못 오더라도 당신 병은 고칩시다. 이래가지고 제가 평일날 교회를 여러 번 오게 해가지고 1대1로 그 치유를 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 사람이 정신병원 안 갔어요. 하나님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목욕탕을 가면 그 사람이 90도로 절을 하면서 항상 음료수를 갖고 만날 때는 그것 때문에 그 진천 목욕탕에 소문이 났어요. 제가 점수타처럼 그 양반이 막 나팔을 불어가지고 가면은 막 대우를 받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거는 하나의 간증의 한 일부인데요. 오늘 용서의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고 다음 달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해서 내 삶을 묶인 것을 풀어야 될지는 조금 섬세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용서를 우리가 하루에 일흔 번에 일곱 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치는 설교를 별로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아요? 시대적으로. 제가 느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제가 한 30살 그 중반때쯤에 우리나라에 한창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부흥회를 가든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든지 치는 설교, 치는 설교라고 그렇게 세속적으로 말하면 실제는 치는 설교가 아니고 옳은 설교였죠. 바른 길로 가라고 잘하세요 잘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건데 성도들이 그거를 말을 치는 설교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막 너무 독이 묻어서 치는 설교를 많이 이렇게 하고 하는 분들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근데 또 뭐예요? 그게 자신한테 복이 많은 사람이 아픔이 많은 사람이 상대방을 정말 독설 능력 있는 사람 독설했을 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고 불교나 무당들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 실제로 장애인이 같은 경우에도 그 집신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저주를 했잖아요. 그거 TV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죠? 막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뭐 누가 그거 막 바늘로 찔러가지고 TV에 나왔잖아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이 독이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방패를 막아야 되겠어요?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의의 응배를 붙이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매일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잘 하시던데 제가 다음 주에는 한번 그거를 해가지고 나눠드릴 생각이에요. 우리 실생활 속에서 방패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은 다 떨어져 있어도 교회 못 나와도 내 자녀가 교회 생활을 못해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거를 그거는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상을 하죠. 자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거기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들이 오늘 하루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보혈로 덮여서 아무것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제 설교를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하고 우리 삶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용서를 한다는 거는 내 잘 되려고. 그랬죠? 아까 제가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용서를 못하면은 사탄이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욥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사탄이 꼰질렀잖아요. 하나님 욥 왜 자꾸 복 줍니까? 왜 자꾸 복 줍니까? 그 원망 들을 일이 제가 좀 시험을 받으면 반판이 넘어져서 저 하나님을 욕할 게 뭘 갖고 자꾸 욕 저 복을 줍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사단이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이고 아무것이 이런 자리 짓는데 왜 줍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방어를 합니다. 다 예수의 보혈로 해서 그래서 복받아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받고 모든 것이 복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또 한 달 동안 우리가 우리 식구들도 사실은 용서 못하고 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도 이웃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과 같이 너도 남을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눈에 안 보여요. 나만 아는 거예요. 다 용서해서 심지어는 우리 은혜 받은 자들도 용서 못하고 이렇게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뭐 목사님, 권사님, 사모님, 집사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것도 다 내 자식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함께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십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여정이 오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한 아버지여 피의 은혜가 제 모든 삶을 덮어서 제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이제 행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아버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아버지가 들어와도 나가도 우양의 새끼까지 다 복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용서와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가 많죠. 상처가 많은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릴 때에 어떤 사람은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상처를 내가 치유하기 전에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남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런 치유 사역을 하고 난 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사실 요한이와 은영이에게 집사람하고 내하고 무릎을 꿇고 혹시나 너희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상처받은 게 있으면 용서를 해달라.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안고가 부르셨습니다. 우선 뭐 큰 우리가 상처를 돕겠습니까만 그러나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될 수 있고 우리 행동 하나에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후부터 이제 저는 우리 가족
갈록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풀리게 되고, 이 사탄은 이런 용서 못하고 미워하도록 하잖아요. 보면은 믿고 이런데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원수를 위해서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쓰면 내 축복들이 있어요. 속으로 믿지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오느냐? 나에게 오는 복이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럴수록 내가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 용서하면 결국은 뭐냐? 내가 복을 받게 돼요. 네?